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인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고급 인력이 부족한 데다 투자도 인색해 인력 양성에 맥이 끊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2011년 업계 최초로 음성인식 인공지능 11을 선보인 애플. 애플은 지난해 10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살라쿠트 디노프 교수를 AI 연구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머신러닝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시리의 자연어 처리 기술 향상에 나선 겁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학계와 기업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릅니다. IT와 금융, 유통 등 전산업에서 AI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이금배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센터 인공지능 팀장과 김지원 SK텔레콤 티브레인 상무 정도가 외부 발탁 사례로 거론될 뿐 보통은 내부의 인력을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박사급 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한해 2천여 명 이상의 인공지능 박사 학위자를 배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선 30명 내외에 그쳐 절대적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동안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인력 부족에 한몫했습니다. 인공지능 공부하신 젊은 교수들을 더 많이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 공과대학 정도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을 필수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한국의 수준은 75가량. 선진국의 2년 이상 뒤처진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장기적인 연구 환경을 마련하는 등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